제가 60부터 1, 2, 3, 4연음을 왔다 갔다 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1에서 한번 탐에서도 1, 2, 3, 4 1, 2, 3, 4 1N, 2N, 3N, 4N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평소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탐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탐도 하나, 둘, 셋, 넷 방금처럼 이연음, 사연음 치시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탐을 쳤을 때 왔다 갔다 상체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세팅을 해주시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이 반경에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탐을 쳤을 때 상체가 많이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물론 연주를 하다가 조금 이제 몸이 움직일 때도 있는데요. 상체가 많이 들썩거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면서 연습을 해주시고 실제로 이런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손이 익숙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을 감아도 내가 어디를 지금 치고 있는지 칠 수 있는지 그런 연습도 많이 해주는데요. 네, 싱글 스트로크 지금 연습을 하면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그리고 방금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따도 했지만 섞어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도 섞어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연습 영상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손만 손목과 이제 동작이 잘 익어서 정확하고 동일한 소리가 나는 그런 싱글 스트로크 연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배우게 될 뭐 8비트나 16비트 리듬 그리고 이런 테크닉을 하게 될 때 듣기 좋은 스트로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절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연습해 주시는 거 왼손부터 시작을 해서 왼손에 힘을 기르는
것도 팁입니다. 이 싱글 스트로크는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놓치게 되면 금방 손이 굳게 되거나 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데 그러지 않도록 잘 연습을 해서 즐거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